Will you랑 똑같은 뜻이지만 우주는 약간 정중하다기보단 이렇게 뭐라고 하냐 사무적인 말이야. 사무적인 말. 그러니까 사무적이라고 뭐냐면 고객한테 쓰는 말 뭐 이런 거 이제 좀 약간 정중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Would you pay a dollar for a bottle of full of dirty water? 자, 너는 뭐 할 거니? 낼 거니. 돈을 지불할 거니. 달러를 1달러를 for 뭐뭐를 위해서. A bottle full of dirty water. 자, 꽉 찬 더러운 물을 위해서. What if? 자, what if는 뭐뭐라면 어때? 뭐라고? 뭐뭐라면 어때? 뒤에는 주로 이렇게 과거형이 와서 가정법 과거처럼 써. 뭐뭐였다면 어때가 아니고 뭐뭐라면 어때. What if it was labeled? 자,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이거 라벨이라고 읽는데 라벨 아니고 레이블이야. 뭐라고? 레이블. 자, what if it was labeled malaria or cholera? 그것에 라벨이 붙었다면 어때? 말라리아나 혹은 뭐라고? 콜레라. 자, 필기 다 하세요. You could buy this unusual bottled water. Bottled 하면은 물 속에 bottle에 들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Bottled. 이렇게 명사에다가 ed를 붙여서 뭐뭐가 되어진, 뭐뭐가 붙여진. 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날개가 네 개인 하면 뭐라고 해야 돼? 날개가 네 개인 four winged 하면 돼. 뭐라고? Four winged. 다리가 여섯 개인 six leg. 그죠? Six leg 하면 돼. 뭐라고? Six leg. 그러면 눈이 세 개인 three eyed 하면 된다는 말이야.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명사에다가 ed를 붙여서 이렇게 뭐뭐로 되어진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말이야. Unusual bottled water 하니까 물 보틀에 병에 담겨진 물이야. From a vending machine. 자, 어디로부터? 자판기. 자판기지, 그지? During World War Week in New York City. World Water Week이구나. 세계 물 주간이야. 뉴욕 시티에서. It is one of the most populous and crowded cities in America. 자, 원어브로 연결될 때는 자, 항상 뭐로 끝난다고 그랬니? 복수형으로 끝내야 된다고 그랬어. 뭐라고? 보통 one of 최상급 그 다음에 복수명사 이렇게 오는데 최상급이 안 와도 one of 할 때는 뭐로? 뭐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s 무슨 명사? 복수명사 온단 말이에요. 자, populous는 인구가 많은 인구가 있는 이런 거지. 인구에 그지? 가장 인구가 밀집되고 crowded 번잡스러운 도시들 중에 하나야. 2번이 뭐 별 흐름에 관계 없는 것 같은데, 그지? 흐름 얘기인 것 같은데. 자, 물 얘기 하고 있는데 뭐 뉴욕시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다음에 the water was sold. 자, 그 물은 sold 하면은 sell은 뭐야? 판다. sold는 뭐야? 팔았다. 또 하나 sold는 팔려지는, 이거지? 팔려지는 상태였다. 다시 말해서 뭐 되어졌다? 팔려졌다. As part of 뭐뭐의 일부로서, 뭐뭐의 일환으로서 이런 뜻이야. 뭐라고? 뭐뭐의 일환으로서. An effort, 노력의 일환인데 to raise,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경각심을 올려주는 거야. raise는 뭔가를 올리는 거라고 해서 뭐라고? 올리다, 키우다, 뭐 양육시키다, 교육시키다. 아니면 자금 같은 거를 뭐 하다? 모으다. 알겠지? raise a question 하면은 의구심을 높이다 이런 거야. 근데 여기서 awareness는 어떤 aware는 아는 거잖아, 그지? 아는 것을 높여준다는 거는 경각심을 뭐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In America about the lack of clean water. 자, 미국에서야 무엇에 관한? lack은 부족이지, 그지? of는 무슨 표시? 물음표시 하면 돼. 부족인데 무엇의 부족이야? 서주, 뭐의 부족? clean water, 뭐의 부족? 깨끗한 물의 부족이야. In many areas of the world,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서. Thousands of children, 자, 항상 몇 천에 할 때는 이렇게 thousands, s 붙여줘야 돼. 알겠지? Thousands of children die from
die from 뭐뭐로 죽다야 water related diseases 뭐야 물과 관련되어진 diseases 뭐야 질병들이지 every day 매일 and millions more 그리고 수백만에 더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뭐 children이 생략됐겠지 그지 children have no clean water to drink 아 뭐가 없어 clean water가 없어요 to drink 그리고 마실 그지 마셔야 될 most New Yorkers who passed by the vending machine were disgusted by the bottles of dirty water at first 대부분의 뉴욕커들은 뉴욕커들은 뭐야 뉴욕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 소주 뉴욕에 사는 사람들을 뉴욕커라고 하지 자 후 앞에 사람이 있으면 얘를 한번 뭐 해준다? 반복해주라고 그랬지? 그지? 뉴욕커들인데 뒤에 동사 있으니까 얘는 뭐? 주어 역할을 해야 된다 말이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뉴욕커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라고 해야 돼 주어니까 passed by the vending machine vending machine을 지나가는 자 그리고 나서 동사가 하나 또 나왔지? 얘가 이 주어의 뭐다? 동사란 말이야 그지? 그 밴딩 머신을 지나갔던 대부분의 뉴욕커들은 were disgusted 아주 역겨워졌어요 by the bottles of dirty water at first 처음에는 그 더러운 물병들을 보고서 disgust는 역겹게 하다야 뭐라고? 역겹게 하다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어져? 역겨워지지 그지? 근데 어떤 물건은 사람을 어떻게 해? 역겹게 하지 그러면 물건일 때는 disgusting이라고 해야 되겠지 뭐라고? disgusting 사람은 그걸 보고 어떻게 돼야 돼? disgusted 되지 그래서 보통 사물은 ing랑 친하고 pp는 뭐랑 친하다? 사람이랑 친하다 보통 토익 시험 볼 때 이렇게 얘기해줘 by the bottle of dirty water at first but once는 한 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소주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도 있어요 뭐라고? 일단 뭐뭐 하면 But once they learned 그들이 알게 되면 꼭 여기서 배웠다고 안 해도 돼요 일단 그들이 배우게 되면 more 더 많이 about the world serious water problem 세계의 심각한 물 문제들에 대해서 many of them 그들 중에 많은은 donated money 기부했어요 뭐를? 돈을 자 여기는 once가 뭐로 쓰인 거다? 접속사로 쓰였어 뭐로 쓰였어? 접속사 그래서 문장이 두 개 동사도 두 개가 왔단 말이야 The fundraiser 아까 raise는 뭐라고 해서 돈을 기금을 모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지 The fundraiser was organized 그 뭐 기금이 was organized 뭐 되어졌어? organized는 조직하다 준비하다 이런 거야 조직되어졌어요 by the charitable organization 자선단체 UNICEF에 의해서 they promised 그들은 약속했어요 that 이 아예 앞에 사람 사물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라고? 것 사람 사물 있으면 뭐라고? 관계대명사라고 뭐라고? 관계대명사 것일 때는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일 아니 것일 때는 명사절이라고 부르고 뭐라고? 명사절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라고 불러 뭐라고? 형용사절 왜? 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뭐 해주기 때문에? 꾸며주기 때문에 너네가 이거 지금 독해하다가 문법책 보면 다 배웠던 내용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왜냐면 독해하면서 중요한 문법들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 each dollar, each나 every는 뒤에 반드시 무슨 동사? 단수 동사 온다 아니 단수 명사 그럼 동사도 단수겠지? 자 하나로 친단 말이야 every dollar, each dollar 각각의 돈 하나하나는 이런 거야 각각의 달러 하나하나는 would allow A to B A가 B 하는 것을 뭐하다? 허락하다 이건 5형식 동사야 A, B냐 A to B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5형식 동사는 그래서 허락할 거야 사역동사, 지각동사일 땐 to를 안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to를 써준다 제공하라는 거예요 Fresh clean water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To 40 children 몇 명에게? 40명에게 For one day 하루 동안 It may 그것은 자 보일지도 몰라 뭐라고 해야 돼? Seem 그지? It may seem 뭐뭐처럼 Like a shocking way 뭐한 방법처럼 보일지도 몰라
충격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뭐를 하기 위한? To raise money. 그지? 그 it may seem like shocking way to raise money.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But UNICEF's innovative method. Innovative는 이건 뭐야? 혁신적인 방법이 was extremely effective. 극도로 뭐였다? 효과적이었다. 맞지? Effective는 효과적인. 효과적인. 자, 문제 보자. Weekly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충격적인 방법으로 뭐 하는 거야? 기구를 모으는 거지, 그지? 그게 뭐야? Using dirty water to provide clean water. 이거 되겠네, 그지? 네. 웨이즈는 방법들인데 여기서는 한 가지 방법에 관한 것밖에 안 되지? 그지? 다음에 The origin and history of World Water Week. 세계 물주간의 기원과 역사. Major diseases, 주요한 질병들 caused, 유발되어지는 by drinking dirty water. 뭐를 마심으로써? 더러운 물을 마심으로써. The key to, 자, the key to ing 중요해. 뭐라고? The key to ing. Key to, 투부정사 아니야 이거는? 너다 이거는? 전치사다.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The key to solve가 아니고 solving 이렇게 된다 말이야. to가 뭐다?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야. 자, water storage in New York City. 뉴욕시티의 물 부족 얘기 아니에요. 흐름과 관계없는 거 2번이었고. 자, it may seem like, 자, 보일 수도 있어. 자, 영어. 자, 시험 볼 때 중간고사에서 자꾸 서술형을 틀린다 하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영어는 항상 이렇게부터 써주는 거야. 뭐라고? 주어하고 동사처럼. 그럼 뭐야? 그것은 보일 수도 있으니까 뭐야? It may seem. 그지? 뭐뭐처럼. Like. 자, 그러면 동사를 쓰고 그 대상을 써주면 돼. 뭐를 쓴다? 대상. 그 대상을 써줘. 보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여? 충격적인 방식이야. 그지? 그리고 나머지 거. 돈을 모으는. 이렇게 써주면 된다. 영어 독. 뭐 장문의 기본은 뭐부터 생각?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대상, 그리고 꾸며주는 말 순으로 가면 된다. 오케이? 자, I believe that 앞에 아무것도 없지? 것이지, 그지? 명사절이라고 했어. Superstores provide customers with a convenient shopping experience. 나는 믿어. 슈퍼스토어들이 제공한다. 외우세요. Provide A with B. 뭐라고? Provide A with B. A한테 B를 받아 제공하다. 자, convenient shopping experience가 자 물론 이거 supply도 돼. 뭐라고? Supply, furnish. 자, 다 A with B야. 알겠지? 자, 이거 A한테 B를 공급하다. 자, 이거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얘네들은 사형식 동사가 아니라는 거야. 몇 형식 동사가 아니다. 사형식 동사. 공급해 주다, 주다라는 뜻이지만. 사형식 동사는 그냥 A, B, 그지? A한테 B를 공급하다, 그지? 근데 여기는 이렇게 with를 꼭 써준단 말이야. 그래서 몇 형식 동사가 아니다. 사형식 동사가 아니다. Let's say, 자, 뭐뭐라고 한번 해보자. You want unsalted butter. 너는 소금에 절여지지 않은 버터를 원해. Or vanilla extract. 바닐라의 추출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액기스라고 하지? 바닐라 추출물을 원해. It is difficult to find these things in small stores or traditional markets. 자, 그것은 뭐해? 어렵지. 그것이 뭐야? 얘들아, 이시 나오면 뒤에 뭐 기다려 보라고 그랬어? To, ing, that 기다리라고 그랬지. 그지? 자, 얘네들의 특징은 다 것이야. 뭐라고? 것. 그러면 야, 뒤에 나오는 것이 아, 진주어. It은 뭐라고 부른다? 가주어라고 한다. 야, 집중해라. 그것은 어려워. 이게 가주어. To find 이게 뭐야? 진주어란 말. These things in small stores. 작은 가게나 전통 시장에서 그것들을 찾는 것은 어렵단 말이야. Yet because superstore. Superstore는 뭐냐? 여기 뭐 엘마트나 뭐 이런 거 뭐 홈플러스 이런 거 이런 애들 뭐라고 그래? Superstore라고 하지. 대형 매장. 자, yet, 그러나, because superstores offer a wide range of choices, offer 제공해요. 넓은 범위의 선택들을 제공해.
They can easily be found there. 그것들은 쉽게 발견되어질 수 있어. Can be found. 발견되어질 수 있지? 자, superstores sell many kinds of things all in one place. 슈퍼스토어들은 팔아요. 많은 종류의 것들을 모두 in one place. 하나의 장소에서. 절반 다 되고 있어 벌써. At a traditional market. 그러나 전통시장에서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뭐라고? 반면에. You have to go to numerous places. 너는 가야 돼. 엄청나게 많은 장소들을 to buy different things. 다른 것들을 사기 위해서. 자, 이거는 전통시장에 가냐, 대형마켓에 가냐, 이거 찬반 의견이지? 네. Also, the facilities 하면은 이거는 시설들이야. 뭐라고? 시설. Facilities at superstores are much nicer. The facilities at superstores. 항상 중요한 거는 처음에 나온 명사가 주어라는 거야. 얘가 주어지,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온 superstores가 주어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동사는 항상 뭐랑 맞춰준다? 주어랑 맞춰줘야 된다는 말이야. 이런 거를 수의 일치라고 해. 뭐의 일치? 수의 일치. 자, 주어에 S가 붙어 있으면 동사에는 S자리 들어가 안 들어가? Is 아니지? 거꾸로야. 바꿔 쓴다는 말이야. Much nicer. 훨씬 더 nice 해요. 자, 이건 뭐 비교급 꾸며주는 애들 much, even, 뭐 far, still 이런 거 다 알지? 네. Then those at. 자, 여기서 those라는 거는 앞에 나온 것을 반복하기 싫을 때 하나일 때는 that으로 쓰고 여러 개일 때는 뭐로 쓴다? those로 쓴다. 그러면 여기서 those는 뭐냐? superstore들이 아니고 facilities가 된다. 오케이? 훨씬 좋아요. 시설보다 at traditional markets. 어디에 있는? 전통 시장. superstores are large buildings. superstore들은 큰 빌딩들이야. with proper heating and cooling system. 적절한 히팅 시스템과 쿨링 시스템들을 가진. That. 자, 앞에 뭐 있니? 시스템들이 있지? 그러면 뒤에 동서 왔으니까 은는이가 붙여야지. 그런데 그 시스템들이 이거지. 그지? 근데 그 시스템들이 create a comfortable shopping environment. 뭐를 만들어주는 거야? 편안한 쇼핑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이해 갔습니까? 네. They also have large parking areas. 그들은 또한 가져요. 큰 파킹 에어리어들을. 아. 자, person B. I think people should see the value. Value 뭐야? The value? 가치요. 가치야. Of small local stores. 작은 지역의 상점들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돼. And traditional market. 그리고 전통 마켓들의. Small stores and traditional markets are able. Be able 뭐야? 뭐뭐 할 수 있다지? 제공할 수 있어. More personal service.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Their staff are friendly. 그 스태프들은 자 중요한 거 스태프는 단수 복수 두 개 다 가능해. 뭐라고? 단수 복수. 자 S 붙이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치? 단복수가 똑같아요. 그들의 스태프들은이라고 되겠지. 뒤에 R이니까. 친절하고 and often know 그리고 종종 알아요 what their regular customers like and want. 자 무엇을 그들의 단골이야 regular customer가 뭐라고? 단골들이 like 원래는 what do their regular customer like and want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 근데 이거는 의, 주, 동 이렇게 돼 있어서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더 이상 설명은 않겠어, 너네들이. Traditional markets also specialize in certain products like baked goods, fruit, or fish. 전통시장들은 또한 specialize in 하면은 특화되어져 있어요. 전문으로 되어 예, 특정한 상품들 like 뭐와 같은 뭐 구워지는 뭐 상품들이라든가 혹은 과일들 혹은 fish 뭐야 물고기 생선들 so their products are always fresh and high quality 그래서 그 상품들은 언제나 신선하고 고품질이야 besides 뜻 알아두세요 게다가 뭐라고 beside만 쓰면 옆에지만 besides 하면 뭐다가 게다가
Research shows 연구들은 연구는 보여줍니다. Research 주어에 S 안 붙으니까 동사에 뭐 붙었어? S 붙었지. That 이하의 것을 보여주지 앞에 사람 사물 없으니까 명사절 것 그지? 아, price is in traditional market. 여기서 주어는 price 그 다음에 동사가 R이 되는 거지. 전통시장에 있어서의 가격들은 are higher than superstores. 높을까 낮을까? 낮아요. lower 되겠지? 자 이렇게 문맥상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말을 찾으라 할 때는 뭐가 가장 확실한 말을 찾아라? 반대말이 가장 확실한 말을 찾으면 돼. 뭐라고? 반대말. 자 여기서 higher, lower 확실하지 그지? 네. 자 여기에 답이 될 확률이 높다는 말. 자 some people may not like the fact.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 사실을. 자 that. 자 앞에 꾸며주는 것 같지 그지? 그럼 이거 관계대명사 같지? 그렇지만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왜? 뒤에 문장이 완벽한가 봐야 돼. 자 여기 보니까 traditional markets often do not have heating or cooling systems. 자 완벽한 문장이지. 전통 마켓들은 종종 히팅이나 쿨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슈퍼스토어들처럼 완벽한 문장이지. 네. 자 이렇게 앞에 뭔가가 있는데 문장이 완벽하다라고 할 때는 이런 거를 앞으로 배우겠지만 동격의 대시라고 해. 뭐라고? 팩트가 뭐냐라는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이거는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올 때 주로 그래. News that, 뭐 the fact that, the opinion, 의견, the opinion that, 뭐 the story that. 자 이야기로 꾸며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올 때 뒤에 대시 오면 뭐다? 동격의 대시라고 부른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 자 however 그러나 This makes them better for the environment. 이것은 만들어 그것들을 더 낫게 뭐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친환경적이라는 말이야. Small stores and traditional markets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local economy. 자, 소형 가게들이나 구멍 가게들이나 전통 시장들은 중요한 지역 경제의 중요한 일부야. We should help protect them from superstores. 우린 도와야 돼. 아, 그것들을 투가 생략된 거지. 보호하는 거 from superstores 대형 마켓들로부터. 예. 자 제목은 shopping at superstores, shopping at traditional stores versus versus는 뭐뭐 대 뭐뭐 이거야. 뭐라고? 뭐뭐 대 뭐뭐. 문맥상 낱말이 쓰임 아까 lower 그 다음에 superstores provide a variety of 뭐야? 어서 찾아. 한 번이요. 15시기. 뭐야? 뭐를 제공해? 슈퍼스토어들은 뭐를 제공해냐? 다양한 choices. 뭐라고? choices. People can enjoy a comfortable shopping environment in superstores as they have better than small stores. Facilities. 네. 자, 그 다음에 traditional market in specific products specialized라고 했지? 네. S 안 붙여도 돼. 마켓에 S 붙어있으니까 항상 신경 써야 돼. 이거 알겠습니까? 마지막 로컬인 것 같아요. 그지? 이거는 small stores and traditional market contribute. contribute는 공헌하다. 뭐라고? 공헌하다. 뭐 도움을 준다 말이야. to the healthy of the local economy. 지역 경제에. 야, 로컬은 두 가지 뜻이 있어. 지역이라는 뜻도 있지만 국내의라는 뜻도 있어. 뭐라고? 국내의. 문맥에 따라 구분했으면 되겠어요.